안녕하세요, 박사님입니다. 한국 태권도와 미국 태권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에선 태권도 수련생들에게 무기술을 가르치는 도장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맨손 무술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태권도가 미국 땅에만 가면 왜 이렇게 변할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태권도가 무기술을 가르치는 이유. 첫째, 문화적 차이. 미국은 온갖 인종이 뒤섞여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한국에서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의 벽을 넘어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태권도인도 무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전파한다는 큰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실예로 미국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이승현 관장은 미국에 있는 태권도장 일부는 태권도뿐만 아니라 이미 태권도와 상관없는 무기술과 체조도 가르칩니다. 그러나 태권도를 가르치는 도장은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국 무술을 가르쳐야 하며 우리 도장은 검의 사용법을 배우기 원하는 수련생들에게 태권도뿐만 아니라 한국의 또 다른 무술 해동검도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문화 전파의 차원에서 태권도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의 무술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상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 문화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만 보면 공포 영화에서 악당이 여자를 제물로 쓰기 위한 의식을 취하는 장면과 아주 비슷하죠. 그러나 이 사진은 미국 태권도의 의례식 사진입니다. 그리고 의례식의 상징물로 일본 칼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권도 잘한다고 일본 칼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 대신 일본 칼을 주는 경우도 없죠. 그러나 미국에선 가능합니다. 마치 공급자가 수요자의 취향과 요구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듯 태권도를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그들의 취향과 요구에 맞추는 것이죠. 태권도에 쓰이는 무기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칼, 봉, 창은 기본이고 필리핀 전통 무기인 에스크르마 스틱, 일본의 사이나이프, 중국의 카마스와 쌍절곤 등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전통 태권도의 관점에선 이게 정상적인 태권도냐? 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선 한국 문화는 그저 외국의 문화일 뿐 자신들의 문화보다 우선시될 이유도 없고 보호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변형해서 쓸 수 있으면 쓰고 필요 없으면 철저히 외면하면 그만인 거죠. 미국 태권도가 무기술을 가르치는 이유. 둘째, 영화에 대한 환상. 미국에서 동양 무술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건 쿵푸 영화와 사무라이 영화의 작용이 가장 컸습니다. 쌍절곤 하나로 수십 명의 악당을 제압하는 이소룡, 칼 한 자루를 들고 납치당한 여주인공을 구출하는 사무라이, 이런 영화들은 미국인들에게 동양 무술에 대한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했고 이 원시적인 무기들은 그들에게 총에서 느낄 수 없던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왔죠. 무기술까지 익히게 되면 자신이 마치 이소룡이나 사무라이 같은 능력을 얻게 된다는 미신 같은 힘이 작용하게 되었고 미국 내 적지 않은 태권도 도장에선 태권도와 무기술을 병행해서 가르치는 것도 계속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평생 태권도만 수련한 관장이 어떻게 검술, 봉술, 창술 등 무기술을 알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적지 않은 태권도 사범들은 자신들도 그러한 무기술을 다루는 교육과정에 참여해 배운 다음 그 기술을 자신의 관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태권도인들에게도 무술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높이는 자극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태권도가 무기술을 가르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 이유에도 이유가 더 있겠지만 모든 무술은 진보하고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병행되지 못하는 무술들은 대부분 퇴보하거나 무술 사기꾼들의 소모품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태권도는 이러한 불행을 거치지 않고 나날이 발전하는 무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포츠와 건강에 관련해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과 메일로 전달해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잊지 마시고 그럼 아디오스!